이번엔 먼지족족전사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검정색 젤라틴 리프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검정색 젤라틴 리프트 3종을 모아봤습니다. 뒷면은 모두 흰색이지만 두 개는 종이이고 나머지 한 개는 고무입니다. 각 젤라틴 리프트의 젤라틴을 벗겨봅니다. 분명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라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검정색 표면에는 점성이 전혀 없는 투명 필름입니다. 투명한 부분이 점성을 지닌 젤라틴인 것입니다. 즉, 검정색 필름은 젤라틴 표면의 보호 필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투명 젤라틴 리프터를 벗겨 젤라틴 표면이 위를 향하도록 놓고 다음 젤라틴 리프터를 벗겨봅니다. 이 또한 첫 번째 리프터와 마찬가지로 투명한 층에 젤라틴이 도포되어 이 역시 검정 보호필름을 벗기고 투명한 젤라틴 표면이 위를 향하도록 뉘어놓습니다. 세 번째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는 검정색 표면이 점성을 지닌 젤라틴임이 확인되어 이는 검정색 젤라틴 표면이 위를 향하도록 뉘어놓습니다. 각 젤라틴 리프터에 젤라틴을 긁어봅니다. 첫 번째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의 젤라틴은 검정색이 아닌 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 역시 검정색이 아닌 투명이었습니다. 반면 세 번째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의 젤라틴은 검정색 젤라틴이었습니다. 긁어낸 젤라틴 조각을 모아서 촬영해 봤습니다. 이제 각 젤라틴 리프트를 이용하여 먼지 적정을 전사해 봅니다.
투명 젤라틴 리프트를 검정색 필름 위에 올려놓으니까 모두 검정색 젤라틴 리프트처럼 보입니다. 이제 백색 조명으로 여러 방향과 여러 각도로 전사된 먼지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에서와 달리 투명 젤라틴 리프터에서는 백색광이 젤라틴 표면을 투과하여 젤라틴 층 내부에서 산란이 일어나 뿌연 바탕을 보입니다. 세 번째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에서는 검정색 표면만에서의 정반사와 남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탕은 그냥 검정색일 뿐입니다. 관찰된 먼지문을 정면 촬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투명 젤라틴에서는 전사문에는 조명 각도를 정밀하게 맞추어 줘야 합니다. 낮은 각도의 조명은 젤라틴 층 내부에서의 빛산란이 심해서 바탕이 어둡지 않습니다. 높은 각도의 조명은 또 바탕에서의 난반사와 먼지문에서의 난반사가 섞여서 대조비가 떨어집니다. 반면 검정색 젤라틴에서는 조명 각도를 정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반사와 남반사가 또렷합니다. 이상 3종 검정색 젤라틴 리프터에 대한 비교 실험이었습니다.